이번 주 텍사스 프로와 유러피안 프로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맨즈 오픈 보디빌더들의 명단이 최종적으로 픽스되었습니다. 먼저 유러피안 프로의 탑4 선수들입니다. 제가 앞선 유러피안 프로 프리뷰 영상에서 다루었던 4명의 선수가 탑4의 반열에 올랐는데요. 특히 네이선 디아샤와 롤리 윙클라 슈어르코 선수는 같은 팀인 카멜크루 소속입니다. 좌측부터 팀 버드슈임 선수가 3위, 네이선 디아샤가 1위, 롤리 윙클라가 2위, 슈어르코 선수가 4위를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올림피아 탑10에 두 차례 오르는 등 올림피아 탑 컨텐더들과 상대하면서 좋은 무대를 만들어왔던 네이선 디아샤가 2년여 만에 복귀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걱정이 동반된 유러피안 프로였습니다. 이로써 롤리 윙클라는 2021년에 출전하였던 시카고 프로, 유러피안 프로 모두 우승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러피안 프로는 2위까지 미스터 올림피아 퀄리피케이션을 주기 때문에 롤리 윙클라는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2018년 이후 3년 만에 복귀하는 올림피아 무대에서 네이선 디아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텍사스 프로 클래식 피지크 부문 소식입니다. 좌측부터 스티브 러우레스와 로건 프랭클린, 로버트 팀스 3명의 선수가 탑3의 자리에서 경쟁을 했는데요. 스티브 러우레스는 지난 템파 프로 때보다 더욱더 날카로운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스티브 러우레스 우측의 로건 프랭클린은 지난 2020년 뉴욕 프로를 우승하고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해서 탑10인 9위의 성적으로 마무리한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보다 더욱더 커진 사이즈와 함께 클래식한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로건 프랭클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는 로버트 팀스라고 여러분께는 조금은 생소한 선수일 수도 있습니다. 로버트는 2016년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이 생기자마자 클래식 피지크에 도전했던 선수이고 탑10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프로 무대에서 2018년까지 이렇다 할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컨디셔닝 조절에 실패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3년 만에 무대에 오른 로버트 팀스는 근육을 더욱더 붙여 클래식한 라인은 살리고 완벽한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3년 만에 복귀한 로버트 팀스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로건 프랭클린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합니다. 로버트 팀스는 우승 후에도 본인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며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행에 도착한 후에 바로 스테어 마스터를 탈 계획이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3년 만에 복귀한 무대에서 로건 프랭클린이라는 대열을 잡은 것뿐만 아니라 로버트 팀스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무대를 선사하면서 보디빌딩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로버트 팀스가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탑5 컨텐더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텍사스 프로 맨즈 오픈 보디빌딩의 탑3 선수들입니다. 좌측부터 필 클라, 이안 벨리어, 스티브 코글로입니다. 이안 벨리어와 필 클라는 지난 템파 프로에서 1위와 2위를 각각 기록한 선수들입니다. 사실상 템파 프로를 우승하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진출권을 따낸 이안 벨리어의 출전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안은 본인보다 상위 레벨에서 경쟁하고 있는 스티브 코글로를 상대하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보디빌더라면 응당 프로쇼를 거치면서 우승 상금을 노려야 한다며 보디빌더로서의 직업의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텍사스 프로에서 이안 벨리어는 우승을 하게 되었고 스티브 코글로는 2위, 3위에는 필 클라가 차지하였습니다. 이안은 스티브 코글로가 본인보다 사이즈와 프레임이 큰 선수란 걸 인정하고 템파 프로 때보다 컨디셔닝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코글로라는 빅네임을 잡으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게 된 이안 벨리어지만 스티브 코글로 입장에서는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문이 막혀버린 셈입니다. 영상 시작에 말씀드렸다시피 템파 프로와 유러피안 프로가 마무리되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맨즈 오픈 보디빌더들의 최종 라인업이 픽스되었습니다. 2020년 브리티시 그랑프리를 우승한 제임스 올링스헤드, 2020년 루마니아 그랑프리를 우승한 리건 그라임즈,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 탑5 선수들입니다. 맘도 SBA 빅라미, 브랜든 커리, 피리스, 하디 추판, 윌리엄 보낙입니다. 2021년 인디 프로를 우승한 저스틴 로드리게스, 뉴욕 프로를 우승한 닉 워커, 캘리포니아 프로를 우승한 패트릭 무어, 푸에토리코 프로를 우승한 아킴 윌리엄스, 포르투갈 프로를 우승한 안드레아 프레스티, 시카고 프로를 우승한 헌터 라브라다, 템파 프로와 텍사스 프로를 우승한 이안 벨리어, 유러피안 프로에서 1위와 2위를 각각 차지한 네이선 디아샤와 롤리 윙클라, 다음은 포인트 상위 탑3인 무하마드 샤반, 하산 보스타파, 쇼로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피아 2주 전에 열릴 2021년 아놀드 클래식의 우승자가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보디빌딩 소식을 전하는 특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